여기는 신대방 역 근처고요. 뭐 역세권이긴 합니다.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의 연식은 보통이죠. 신축급은 아니고요. 그렇다고 막 쓰러질 정도로 오래된 집도 아닙니다. 그냥 무난한 크기. 방 크기는 좀 작죠. 지상층이고 가격이 500에 35만 원이기 때문에 500에 35면 거의 90% 이상은 반지합니다. 근데 500에 40부터가 지상층이 시작이 보통 되는데 500에 35이기 때문에 요 정도 연식 요런 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30 나옵니다. 그리고 저기서 여기까지는 3m 20이 조금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방 크기는 왜냐면은 요 가격에 넓을 수가 없죠. 넓었으면 더 받을래. 그래서 지상층이 500에 35면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500에 35로 지상층 역세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고, 근데 방이 다 요것보다 작아요. 있다고 해도 대부분 요것보다 작기 때문에 건물 연식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넓이나 요런 걸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. 500에 35면 괜찮아요. 이 정도면 35로.